한편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승렬 기자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김전 장관은 오전 1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전 장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김전 장관을 최대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사 인력을 150여 명으로 늘리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한 경찰은 오늘 오전 김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으론 김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 중입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전 장관이 계엄 사태 뒤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전화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